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홍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2020년도 이제 단 두 장의 달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컸고 예기치 않았던 수혜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잘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의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에 대해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안성시는 지난 어려움을 털어내고 우리의 미래, 지구의 미래가 걸려있는 안성형 뉴딜 정책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내일로 힘차게 전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브리핑 이후에도 안성형 그린 뉴딜에 대한 집중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럼 김보라 안성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안성형 그린 뉴딜 언론인 브리핑에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게 지금처럼 어렵고 또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이는 아주 간단한 일들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 안성형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게 된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저희가 그동안 갖기보다는 자연을 대상화시키고 또 활용의 도구로 하면서 이런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재난 상황까지 온 것 같고요. 이제는 재난이라고 하는 게 어쩌다 가끔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드디어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올 여름만 하더라도 안성에 유례 없는 큰 폭우가 있었고 또 파란 가을 하늘을 볼 수 없는 오늘 어제 이렇게 미세먼지들이 또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게 안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고 전 지구적으로도 이런 이상기후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둬서는 우리 인류가 우리 미래 세대인들이에게 큰 죄를 짓는다 이런 걸 생각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응책을 내놓고 또 우리 현 정부에서도 7월 14일 날 한국형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렇게 하면서 지금의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자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안성도 거기에 즈음해서 탄소를 줄이고 미래를 계획하는 안성형 그린 뉴딜 정책을 여러 부서와 함께 고민해서 만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위기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부터의 실천이 있을 때만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안성형 뉴딜 정책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시고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이 있으시길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환경과장 박순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좀 쓰면 봐도 되겠죠? 그렇죠? 네. 먼저 그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그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안성형 그린 뉴딜 종합계획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순서에 따라서 추진 배경부터 향후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현대 사회는 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 1200여 개 그 지방 정부에서는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기후 위기가 갖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안성시의 경우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그 2005년도 대비 약 77% 증가하고 있으며, 부분별로 살펴보면은 도로 수송 부분이 47.6%로 가장 많았고, 상업, 가정 중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안성시 그 기후변화 전망을 살펴보면은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그 가정을 했을 때 2040년에는 안성시 그 평균 기온이 2.2도씩 상승을 하고 연간 강수량이 464.1mm 증가하며 폭염과 열대야 수가 각 17.19일 또 7.9일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난 그 2018년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그 IPCC,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총회에서는 2100년까지 그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특별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준에서 지구 온도가 1.5도씨 올라간다면 지금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의 그 제한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한다면 안성시의 그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그 안성시에서도 지난 그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그 오늘 발표하는 안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사업들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와 그 환경이 변하면서 재난이 늘어났습니다. 안성시의 경우도 그 작년에는 그 미세먼지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였다면 올해에는 그 홍수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재난이 선포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재난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재난이 지속되니 그 이제는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를 대비하고 있으며 1930년대 그 대공황 이후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장 큰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년 대비 그 안성시 내 신용카드 매출액을 살펴보면 다소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전 분야에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4일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전체 160조 원, 이 중 그린 뉴딜에만 총 73조 원의 예산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안성시에서도 그린 뉴딜 관련 국토비 지원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안성발전을 위해서는 안성형 그린 뉴딜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전략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그린 도시를 비전으로 해서 2025년까지 안성형 그린 뉴딜 사업들을 통해서 안성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감축하고 5,7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더불어서 도시, 농촌이 어우러진 맞춤형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사회 불평등 해소를 원칙으로 5개 분야 41개 과제, 85개 세부 사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안성형 그린 뉴딜 5대 분야입니다. 노후 건물을 그린 빌딩으로 전환하는 녹색 건축과
친환경 이동 수단 및 보행자 친화 도시를 계획하는 녹색 교통, 녹지 생태 공간 확보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녹지 생태, 또 신재생 에너지와 미래 농업의 전환을 통하는 녹색 에너지 및 그린팜, 똑똑한 수자원, 폐기물, 재난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스마트 물, 자원, 재난관리 분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추진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녹색 건축 분야입니다. 그 안성시에는 그 노후된 건축물이 약 만여 개 동이 있으며, 건물 부분에서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그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그 공공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그 제로 에너지화 및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안성시에서 소유한 공공 건물 중 10%인 26개소를 개선하고, 2050년에는 모든 건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다양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들을 지원하고, 신축 건물들의 경우 에너지 효율 정책 등을 강화하여 2025년까지 13%를 개선하고, 2050년까지는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녹색 건축 분야의 그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그 공공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 공공 건축물 제로 에너지 개선 사업 26개소를 추진하고, 그린 리모델링 및 녹색 커튼 설치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공공기관 건물 및 차량에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 민간 부분입니다. 가정 부분 그 패시브 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하고, 농촌 노후주택 개선 사업 및 생활 SOC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추진과 더불어서 탄소 포인트제, 또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 확대는 물론, 구그 안성 의료원 부지에 추진 중인 행복 주택 사업에 그린 아파트 적용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녹색 건축 분야 목표 전략으로는 1,358억 원의 그 예산이 투입되고, 11만 9천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고용유발 효과로는 총 1,241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녹색 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송 분야 부분의 경우 안성시 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그 버스 중공연제 실시 등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 친환경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3천여 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약 만여 대를 폐차하며, 안성시 등록된 노후 건설 기계 711대에 대한 저공해와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그 문제가 되는 노후 경유차는 2035년까지는 전량 폐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그 대중교통 활성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수익 노선 26개에 대한 중공연제를 추진하고, 관내로 출퇴근하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 대하여 단계적인 무상교통 도입을 검토함으로써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교통수단 부분입니다. 2025년까지 그 버스와 택시, 청소차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체를 지원하고, 민간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차 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그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저공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수소 충전소와 전기 충전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저영향 그 LIG 기법을 활용하는 녹색 보도 및 자전거 도로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그 녹색 교통 분야 목표 전략으로는 1,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4만 3천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고용유발 효과로는 총 917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그 녹지 생태 분야입니다. 그 안성시의 경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경기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압력 증가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임야 1,112헥타르, 축구장 1,350여 개의 면적이 감소를 했습니다. 녹지 생태 분야에서는 지역별 특화된 도시숲을 조성하고 지역의 우수 녹지축 보전기반 마련과 더불어서 생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그 도심 속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서 도시 지역 중 녹지 공간 비율을 점차 늘려가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그 녹지 확충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서 미세먼지 바람숲 조성과 더불어서 그 녹지 숲과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까지 안성시 그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구축하여서 지역 내 우수 녹지축에 대한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 북공요지 및 우유교지를 활용하는 녹지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태 관광 부분에서는 안성시의 그 우수한 자연경관인 호수 12개를 묶어서 관광 벡터화를 추진하고 금북정 내 국가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여서 지역의 그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생태관광자원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 금석천 하류지역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서 금석천과 안성천을 연결하고 동북권 치유의 길 조성 및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을 구축하여 안성이 갖고 있는 자연생태를 활용하는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스마트 그린 도시 부분입니다. 원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며 환경부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성시 전역에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으로 스마트 도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녹지 생태 분야의 그 목표 전략으로는 1,435억 원의 예산을 투입되고 92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고용유발 효과로는 총 1,3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 에너지 및 그린팜 분야입니다. 현재 그 안성시 녹색 에너지 보급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며 그 향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설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녹색에너지 시설 설치는 물론 민간 부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 생산 및 소비에 최적화된 녹색 농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공 부분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태양광 패널 설치를 확대하고 수소력 발전 시범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설치 확대 및 지중화 사업 등 그린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간 부분의 경우 가정 부분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친환경 제조 공간을 지원하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 산업단지 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및 에너지 저장 시설인 ESS 등 지원 사업을 통해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신규 산업단지 설치 시에는 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부분입니다. 안성형 순환 농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스마트팜 육성 사업을 추진으로 신선한 농작물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지속 가능한 영농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축산 부분입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환경 친화적인 축산 정책을 유도하고 가축분뇨 저감 및 폐사 가축 처리 비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오래된 축사 가축 내물질을 대상으로 환경 친화적인 보건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녹색 에너지 및 그린팜 분야의 그 목표 전략으로는 1,846억 원의 그 예산이 투입되고 4만 8천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고용유발 효과로는 총 1,451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분야인 그 스마트 물 자원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등 그 다양한 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고 노후된 상하수 관로 등 그 환경 인프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목표 전략으로는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기초 시설의 그 현대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상하수도 설비에 대한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서 기후와 환경을 고려하는 기후 예산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물 관리 부분 주요 내용입니다. 수돗물 공급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안성 시내권역의 그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물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하수 재이용 사업, 비정오염 저감 시설 확대 추진, 또 빗물 이용, 중수도 시설 등의 사업들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원순환 부분입니다. 안성시 그 자원해수시설의 그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소각폐열에 대한 에너지해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된 재활용 선별시설을 현대화하고 회의자원 수거시스템 개선과 더불어서 공동집화장 시설을 확대하는 등 회의자원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재난관리 부분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수해 피해 지역 신속 파악 시스템과 더불어서 그 ICT를 기반으로 한 하천 주차장 자동 차단기 설치, 저수지 원격 제어 설비 및 수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안성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 수질 소음 측정망을 설치하여 보다 촘촘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민간 사업장에 대한 청정 연료 전환 지원 및 방지 시설 설치 사업 지원, 설치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후교육 부분입니다. 안성시에서 추진하는 그 모든 정책 결정 단계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고려될 수 있도록 기후 예산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스크 보급 사업 등 각종 환경복지 개선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교육 에코센터를 설치하고 환경교육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스마트 물자원 재난관리 분야의 목표 전략으로는 1,17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4만 천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고용유발 효과로는 총 791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안성형 그린뉴딜의 그 연도별 예산 투입 계획은 그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5년까지 총 7,11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 5대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량 역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안성형 그린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총
25만 4천 톤의 CO2 감축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이 수치는 안성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2%가 감축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안성형 그린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그 2025년까지 총 5,700여 명의 그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은 시비를 우선 반영하고 적극적인 국토비 보조 사업 및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6일 개최된 그 안성시의회 의원간담회 시 본 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와 협의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소통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 오늘 그 언론 브리핑 후 다양한 시민 홍보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 안성형 그린뉴딜 TF팀 구성 방안입니다. 부시장을 단상으로 하여 안성시 그 시민참여위원회 분야별 의원들과 안성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하는 환경단체 관계자들로 TF팀을 구성하여 소통과 협치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부서별 그린뉴딜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표들을 관리 및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 추진 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사업별 시행평가를 수행하여서 사업 계획을 조정하고 신규 사업을 반영하는 등 본 계획서의 그 실행률을 높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기후위기 동향 및 정부 정책 등을 감안해서 5년 주기로 종합계획의 재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 계획들의 경우 조례 제정 및 인프라 확보, 사전 절차 이행 등 각종 절차 이행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 방향을 검토하여 본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안성형 그린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대비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있죠? 네. 지금 우리 안성시의 현재 보급 현황이라 할까요? 지금 몇 대나 굴러다니겠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이제는 전기차가 64대가 있습니다. 또 수소차가 26대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208대입니다. 수소차가 26대, 전기 1인차가 또 있습니다. 61대. 또 그다음에 LPG 화물차가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버스입니다. 그 버스인데 시내 버스인데 38대에서 한 438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공도의 어떤 차량으로 정체가 장기화될 것이 지금 우려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안성시에서 지금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지금 전혀 나오지는 않았고 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저거랑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이 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을 좀 요건 환경과가 아니라 그래서 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네, 안전도시. 이 스타필드가 개점을 해가지고 지금 평택이나 공도 이쪽 그 통행이 많이 불편이 있는데 지금 그 10개월 내후 한 12월까지는 완공을 해서 개통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보조기 보조 노선은 서울도구의 도로라든지 아니면 공도에 이제 새롭게 만든 IC 그다음에 반대리에서 그 신령이 넘어가는 도로 이 정도는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안성시가 공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관문이잖아요. 그가 정체도 정체지만 그걸로 인한 그 배출가스가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제가 부른 거고요.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공부가 인구가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올해 이제 수사님께서 10월 7일 날 그 공도 지역에 대해서 우선 그 미세먼지 집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배출가스를 포함해서
저희가 뭐 학교 공기종합식물 뭐 실정원 지원이라든지 미세먼지 또 취약계층에 대한 뭐 방지명 설치나 또 아까 말씀드린 도시수기라든지 또 아랫길지동사들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공유가 지금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안성시의 그 관문이지만은 이게 또 각종 오염물질이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의 관문이 또 됩니다. 우리가 편소풍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공유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이쪽 안에 있는 그 지역 가장 좀 안전이 좀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발표했다시피 저희가 지금 그 안성형 뉴 그린 뉴딜 정책은 지금 저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개별 사업이 아니라 이게 포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초두에 저 추진 배경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전염병 관리라든지 또 재난 관리라든지 또 이거로 인한 또 주변 환경 변화,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포괄적인 저기 계획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게 이야기 그대로다가 저기 계획으로만 끝나는 계획이 아니라 아까 이제 홍보 담당까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이게 실무부서하고 제가 7월부터 다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실행 가능한 사업만 추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이거나 뭐 정책을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려도 그 4개 분야 85개 세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세부 사업별로다 우리가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각 우리 안성시청 전체 부서별로다가 각 담당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에서 계획이 좀 발표하면은 좀 세월이 가면은 요거에 대한 그 이행률이나 좀 약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계획이라고 그렇게 좀 담보를 좀 해드리고 싶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이제 안성을 경유해서 가는 철도 노선은 이제 세 개를 저희 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거는 평택에서 안성에서 이제 부갈로 가는 이 가로축이죠. 여기는 지금 현재 4차 그 철도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경제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노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를 이제 지금 연구 영역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건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년부터라도 부분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연구 영역과 그다음에 설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연쇄적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가로축보다는 이 서울과 연결되는 이제 세로축에 대한 철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지금 서명운동도 이제 받고 있는 게 동탄에서 안성 그다음에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이거 노선은 이제 올 말이나 내년 초까지 이렇게 해서 국가철도 500년 계획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그 지자체와 함께 연구 영역도 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 가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널리 알리고 그 주민분들이 설명도 받으시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축이 그 광주 용인 안성으로 오는 이제 복선 철도가 지금 똑같이 이것도 500년 계획에 이제 들어가야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광주하고 용인하고 안성하고 이제 세 개 지자체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계속적인 필요성들을 중앙부처나 국회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세 개의 노선들이 그렇게 이제 있고요. 기존보다는 어쨌든 연구 영역에서 나오는 경제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실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 질문, 백부장님 계속 질문하신 키포인트 예산관련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일단 1차적으로 25년도까지 7,117억으로 쏟아진다고 발표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실효성을 아까 담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두 이제 뭐 돈을 놓든지 공원을 조성하든지 집을 짓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사업 갖고서 추진하는 것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기후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요소요소 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예산 안 갖고 제가 저 설비해놔야 돼서 큰 부담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제 정부에서도 73조 지금 그런 기술 부분에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선제적으로다가 좀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또 그다음에 민간 자본 부분에 같아서 저희가 투자를 또 많이 끌어들여야겠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걸로 봐서는 크게 저희 안성시 재정에 영향을 주는 단계는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기존 사업을 전환하는 정책이고 또 실행력이고 또 아까 철도 같은 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철도가 저희가 안성시에서는 되게 중요한 사업이지만은 이게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성형을 위해서 뺀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식으로다가 제가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이 아마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각 부서별로다가. 예, 그래서 국토비 위주로다가 한, 제가 계획한 거에 대해서 한 30에서 한 35%는 국토비가 반드시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온실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산출량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저희가 작년에 이제 마무리된 그 기후변화 대응 저희가 안성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금 산출해가지고 저희가 좀 적용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는 아시겠지만 그 감축량이나 목표는 아까 이제 IPCC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정부가 기후변화 협약 단체인데 여기서 이제 넷제로라는 얘기를 합니다. 넷제로가 뭐냐면 온실가스 제로라는 얘기인데 이 온실가스가 항상 배출이 되지만은 이게 우리가 또 자연에서 이렇게